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버그를 잡아보려고 이것저것 고치면서 맵 대신에 플럭을 써봤습니다. 플럭을 써봤는데도 여전히 동일합니다. 이 그래서 이놈 여러분 뭐 지난 에피소드에서 눈썰미가 있는 분은 보셨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맵 있던 자리였죠. 여기가 맵에서 우리 스레드 이벤트를 맵핑했던 거 그것을 그대로 이런 식으로 플럭을 이용해서도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. 훨씬 더 간결하죠. 플럭은 모듈을 가져와야 됩니다. 어디서 가져왔나요? 여기 있죠. 오퍼레이터에서 가져왔습니다.